우와, 장난감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동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랜디 분들이 또 요청을 주셨었던 프렌즈 한정판 폴리포켓 리뷰입니다. 우와! 제가 폴리포켓류를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랜디분들이 프렌즈 한정판 폴리포켓이 나왔다고 제보를 많이 주셨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프렌즈를 안 봤어요. 대박TV. 예. 이런 사람 어딨어요? 그래서 폴리포켓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한정판이라길래 그냥 냅다 일단 예약을 걸어놨었거든요. 엄청나게 예쁜 패키지와 함께 폴리포켓이 도착을 했는데 이제 또 걱정인 거지. 막상 오니까, 아니 나는 프렌즈의 푸쳐도 모르는데 내가 하면 완전 노잼 언박싱 TV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주변에 제가 프렌즈 봤니? 근데 바로 그냥 승희님이 하면서 난장하신 거예요.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프렌즈를 많이 보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스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마음에 드는 거를 반복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렌즈.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 프렌즈로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하잖아. 와, 근데 조금도 되지 않았고요.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맨날 틀어놓는. 적어도 정주행 횟수로만 따지면 3번 이상이기는 한데 근데 또 진짜 찐 덕후를 발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하게 이렇게 인재가 있을 줄이야. 제가 그래도 너무 프렌즈를 모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래도 아직 제가 이름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완전히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전적으로 제가 프렌즈 덕후 이승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덕후가 리뷰하는 프렌즈 한정판 폴리포켓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사실 폴리포켓 잘 몰라. 폴리포켓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어? 나는 지금 이 박스 보고 폴리포켓 지금 이만한 폴리포켓이 들어있다라는 건가 생각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게 폴리포켓 이런 시리즈인데. 너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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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나게 깜찍한 디테일들이 또 많아가지고 엄청 귀여운 유서 깊은 장난감 시리즈 중 하나인데 그게 이제 프렌즈 한정판으로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폴리포켓이 마텔로 들어가면서 맞아요. 디자인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하도 옛날 빈티지 폴리포켓을 원하니까 킵세이크 시리즈라고 옛날 버전의 복합판을 다시 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심판 폴리포켓이거든요. 좀 뭔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스텔보다는 비비드한 색감의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폴리포켓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복각판 시리즈들. 와, 이게 옛날 버전보다 좀 더 컬러가 비비드해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요렇게 생긴 애들이 다 복각판 옛날 구버전 폴리포켓 애들이거든요. 프렌즈는 아무래도 이게 90년대 이제 대표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복각판 느낌으로 한정판으로 나온 것 같아요. 90s 고 시리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네. 90년대 딱 그 느낌으로 나온 시리즈인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가 어딘지 아나요? 맨날 여기서 뭐요? 미루어 보건데 얘가 레이첼일 텐데 레이첼이 맨 처음에 여기에서 알바를 시작을 해. 그리고 얘는 누구예요? 아, 얘가 걔 유명한 애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죄송합니다. 저는 프렌즈 덕후가 아니었던 걸로. 로스! 로스! 저는 왜 로스를 기억을 못하냐면은 전 챈들러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챈들러 그리고 로이. 아니, 이 사진이랑 완전 똑같네. 아, 그러네. 여기 옆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약간 딱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딱 이때네. 그러네. 옷은 조금 다른데. 자, 그러면은 갑니다요! 오픈! 오픈! 더 텔레비전 시리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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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온몸에 손 돋아. 아, 진짜? 대박이다. 장난감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주 잘하는 집이구만.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우와. 평온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원통하다. 조건들을 다 이렇게 뗄 수가 있겠는데. 오, 안 돼. 조이. 조이 맞아요? 조이 맞아요. 왜냐면 이 소파에 앉아있는 건 조이와 챈들러예요. 아, 우와. 네. 정해진 소파가 있어요? 얘네 둘이 같이 살아. 오.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등장인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 얘네들이 자주 들르는 카페를 그냥 하나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챈들러랑 로이가 같이 살고 있고 바로 맞은편 호실에 모니카랑 레이첼이 같이 살아요. 아, 이렇게 집이 이렇게 구현되어 있네. 맞은편이에요. 대박. 완전 맞은편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내 입장에서는 귀여운 게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챈들러예요. 이 챈들러랑 로이가 이 리클라이닝 소파에 푹 빠져가지고 각자 사서 꼭 이렇게 시그니처로 앉아있거든요.
어떤 에피소드 중에는 노숙자 같은 사람을 룸메이트로 잘못 구했다가 싹 다 도둑맞아서 집 가구가 싹 사라지면서 얘네도 없어진 에피소드가 있기도 한데 이거는 그 전 시기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거를 누가 사는 걸 되게 반대해. 반대하는데 결국에는 사가지고 모니카가 이걸 제일 잘해. 얘네들은 계속 쳐. 아 진짜? 뭔가 약간 적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력의 차이였어요 순수. 너무 재밌는 게 주방도 되게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고 이 뒤에 벽에도 요 문 있잖아요. 네네네. 요 화장실 문이에요. 아 화장실에도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도 그렇고 레이첼도 그렇고 친구들이 많이 놀러와요. 레이첼이랑 모니카 집에도 많이 놀러오고 어떤 에피소드 중에서 두 방이 내기를 걸어서 이긴 사람이 뭔가를 가지자라고 했었을 때 이쪽 팀은 그럼 우리가 이기면 너네 집이랑 우리 집 바꿔 해요. 우리가 이겨요. 왜냐면 이 집이 더 넓어요. 아 이 집이 더 넓고 잘 돼 있어요. 아 대박인 게 또 뭔지 알아요? 모니카랑 레이첼 집에서 약간 아지트 같은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그 테라스가 창문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와. 그게 여기에요. 아 진짜 깨알 같다. 이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해요. 따로 문이 없고 무조건 이 침대 요런 이런 침대 아닌가? 그냥 창문이에요. 아 창문이야. 얘네 창문이 저렇게 격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낮은 편에 살고 있는 나중에 로스가 맞은 편에서 살든가? 로스는 이혼남이에요. 예. 네 로스 이혼남이에요. 예. 응.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오 나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약간 술술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게, 근데 그러게. 말하다가 제가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빅뱅 이론이랑 섞인다든지. 아 이해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류가 있다고 하면 조금 죄송합니다. 옛날에 본 걸 기억이라가지고. 맞아요. 이혼 뭐예요 이거는? 상부장. 의미 없는 상부장들인데 잘 구현해놓기는 했네요. 색깔도 아, 그래? 약간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고. 아 이것도 의미 없는 상부장이고 맞아. 다 구현을 해놨고. 야 진짜 겁나 귀엽다.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딱 봐도 부엌이랑 같이 있는데 여긴 부엌이 없나요? 아 여기도 여기가 부엌이에요. 이 뒤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생략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두 집 다 부엌이랑 거실이랑 이어져 있는 그리고 여기도 방 두 개, 여기도 방 두 개. 그래도 여기보다 여기 부엌이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에피소드가 많나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요. 부엌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너무 귀여웠던 게 뭐냐면은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요. 아, 레전드. 레전드 에피소드. 모니카랑 챈들러랑 오랜 친구 사이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건데 모니카가 챈들러한테 사과를 하려고 맞아, 맞아. 하면서 이 익힌 칠면조를 머리에 뒤집어 맞아, 쓰고 맞아, 맞아. 갑자기 바보짓을 해요. 맞아 맞아 이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애교 부리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레전드화라 그러더라고. 원래는 칠면조 머리를 조이가 뒤집어 쓰든가 약간 그러는데 아, 아 그리고 닭이랑 오리를 키웠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오리랑 병아리를 거위? 키웠다가 얘네가 커요. 얘네도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얘는 어디서 키워요? 여기 얘네들은? 조이랑 챈들러가 키워요. 아 조이랑 챈들러 집에서 키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먹었던 거? 아닌데? 어? 먹은다고요? 얘네가 저렇게 된 거였던 거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됐다고요? 갑자기 나 몰라 동공지씨 레전드 에피소드들을 장난감 기믹으로 좀 소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와 끝내주네요. 근데 저 또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문이 이렇게 이 문도 디자인도 원래 이렇게 달라요? 맞아요. 연보라색이랑 초록색이에요? 색깔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여기 액자는 그대로예요. 와 액자는 그대로 구현해놨어요. 그리고 이 복도도 약간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맞아요. 드라마 속 복도인가요? 그대로예요. 계단이 옆쪽에 숨어있고 계단에서 꺾어져서 들어와야지 이제 주택이 있는 형태여가지고 저기에 라지에이터 있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서 이을 수도 있어요. 거의 같이 쓰는 공용 공간이랑 거의 없었어요 얘네 둘이는. 그래서 만약에 1층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레이첼이 이제 여기 있게 되지. 레이첼은 웨이트리스니까 여기에서. 아 저기 레이첼이 1화에서 지금 뛰쳐나와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시작했다고 맞아요.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레이첼이 아마 자기 힘으로 돈을 벌게 되는 그 직장인 걸로 알아요. 이걸로 음식 이기면은 커피가 그냥 약간 서빙이 된다 약간 그런 아,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응. 커피 서빙을 얘가 자주 해주나요? 레이첼이 항상 이제 해주죠. 근데 이제 애들 괜히 놀린다고 막 부르고 막 그러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보통 어떻게 앉아있냐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큰 테이블 놔두고 작은 테이블이 옆에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로이가 앉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 소파에 세 명이 앉았는데 로스 어디 갔죠? 얘가 로스인가요? 아 얘가 로스네요. 얘가 로이네요. 정신 차려. 로스가 이렇게 1인용 소파에 혼자 앉아가지고 나중에 레이첼이랑 연인이 됐었을 때 레이첼이 여기 팔걸이에 앉아요. 어머!
이렇게 연인처럼 앉아있고 내 기억으로는 피비가 여기 앉았던 것 같아. 피비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기타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노래 실력과 작곡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아, 현실적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맨날 네. 공연을 하나요? 맞아요. 스멜리캣이라는 게 있거든요. 냄새나는 고양이에 관한 내용인데 스멜리캣, 스멜리캣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여기에서 부르면은 사람들이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열정적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도 듣는데 나중 에피소드에 그 스멜리캣이 갑자기 빛을 발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소리를 다른 사람이 불러요. 저런. 그래서 비밀이 슬프게 깨알같이 이렇게 마이크랑 스피커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러그도 표현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똑 떼지더라고 아까 보니까. 근데 저는 컵도 구현한 건가 싶은데 그러니까 작품을 보다 보면은 진짜 약간 볼드하고 큰 머그컵을 써요. 애들이 커피를 마실 때. 아, 그래서 이것도 머그컵 모양이잖아요. 아하. 이 폴리포켓 차도 이따 다친 거 보여드리겠는데 그것도 머그컵 모양이거든요. 그럼 여기 커피 위에 약간 커피 그 모양이야. 치는 일렁이는 모양이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것도 그러면 커피 잔이 좀 시그니처 모양인가요? 뭔가 뭐 에피소드로 풀어지진 않았는데 애들이 항상 여기서 커피를 마시니까 손에 커피 잔 쥐고 있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어 막 하면 다들 모이고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다들 모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지트예요. 이 뒤에는 그러면 그냥 일반 손님들이 앉는 자리인가요? 맞아요. 근데 전 연인이 앉아있다는 여기에 맞아요. 다른 손님이 앉았을 때 뭐 레이첼이 뭐 말을 걸고자 하는 남자가 저기 앉아있다든지 해서 뭔가 서브 자리 같은 느낌? 야 진짜 대박이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장난감이다 이렇게 구현을 하냐. 이 리클라이닝 소파도 너무 탐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것도. 너무 귀여워. 다친 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얘를 우선 이렇게 이렇게 닫고 얘를 빼야겠다. 빼버리자. 또 여기 등장인물들이 좀 빠져야 되나 보네요. 닫을 수가 있는데 야 진짜 잘 만든 장난감이다. 폴리포켓이 이렇게 좀 깨알같이 그 잘 만들어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프렌즈 팬들이랑 폴리포켓 팬들을 위해서 좀 소장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따다다 우와! 안돼. 우와!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커피잔을. 아, 근데 닫은 모습은 난 생각보다 그냥 그렇다. 이거 이 뻑적지근한 거 봐라, 애. 야, 너 프렌즈 봐라. 나 이거 보니까 다시 보고 싶다. 띵 그럴 것 같아.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보면서 제일 부러웠었던 공간은 여기 테라스다. 너 그럴 것 같았어. 진짜 저기에 앉아서 애들이 이런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약간 이런 거. 낭만이네. 맞아요. 여기가 진짜 제일 주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러면은? 아 여기에서 거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아 진짜? 네, 네. 시즌 내내? 네? 내내. 그러면 이렇게 폴리포켓으로 만들만 했네. 맞아요. 물론 더 재밌는 공간들이 있기는 하죠. 네. 막 학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는 나오지 않는 걸로 대학교. 기억하고. 아니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도 없어요. 그래. 프렌즈가 미국 어느 방송사지? 폭스인가? 촬영장 같은 거 보존돼 있지 않을까? 그렇지. 완전 그렇지. 레전드. 그렇지. 완전 드라마니까? 레전드니까. 완전 이게 지금 미국의 부동 1위예요. 넷플릭스에서도 압도적 1위. 재생률.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죠? 이제 볼 수 없는 넷플릭스.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네, 얼마 전에 끊었는데. 아, 우리 프렌즈 덕후 이승은님 모시고서는 우리 프렌즈 폴리포켓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또 제가 너무 노잼 리뷰가 될까봐 어쩌면 이렇게 또 프렌즈 덕후분을 또 모셔봤는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좀 덕후 포인트가 있다면은 맞아. 그 부분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 발견하면은 리뷰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승희님 감사해요.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